네, 안녕하세요. 오늘 윙디의 제목은 제목이다. 동화책 읽기 브이라이브 진행을 맡은 지훈입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보이스 라디오예요.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네, 나오는 라디오입니다. 네, 늦은 시간 우리 메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동화책 읽기를 준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또 제가 어린이날 사진을 올리다가 아기 때 잠들기 전에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떠올라서 우리 메이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동화책 궁금하시죠? 노래 소리를 제가 준비한 동화책 궁금하시죠? 동화책을 읽기 전에 윙디의 제목은 제목이다. 브이라이브를 두 배로 즐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배로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불 담요입니다. 네, 필요한 이유는 오늘 브이라이브를 즐기다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책의 제목은 천사의 날개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읽고 책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날개라는 책이래요. 제가 날개다. 주인공이시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천사의 날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을 때는 잠시 노래를 끄고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눈처럼 하얀 천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날 좀 도와주겠니? 나는 어른과 별의 땅에서 왔어. 며칠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 지난밤에 폭풍우를 만나서 다 헤어져 버렸단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지금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구나. 저런, 먹을 게 있나 찾아볼게요. 하지만 모든 게 얼었는 걸 데이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있잖아. 샘과 데이지는 서둘러 눈밭을 달렸습니다. 샘과 데이지는 선물로 받은 소중한 딸기와 도토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눈은 점점 더 쌓여만 가고 있었어요. 샘과 데이지는 길을 잃은 외로운 천사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보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데이지는 천사의 날개에 덮인 눈송이를 털어주었습니다. 괜찮을까? 천사가 잠이 들자 데이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샘이 속삭였습니다. 샘과 데이지는 눈이 멈추고 저녁 노을이 하늘에 걸릴 때까지 천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 후 천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천사는 갑자기 깃털을 후두둑 털더니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가 저녁 하늘을 금빛으로 반짝이며 날아올랐습니다. 야, 이게 바로 천사의 날개라는 책이었습니다. 동화책이죠, 동화책. 상당히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 어린이가 된 뭔가 기분이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 메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당당하게 읽어볼까 합니다. 네, 어때요? 첫 번째 책 괜찮나요? 어때요? 천사의 날개에 걸맞는 제목인가요? 내용이 안 들어온다고요, 귀에? 아, 그렇구나. 네. 자. 아, 나 왜 내가 웃음이 나오지? 아, 네. 네,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책의 제목은 마일즈의 싱싱 자동차라는 책인데요. 저는 그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강아지 친구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이 시작 전에 제가 다 말할 것 같으니까 빨리 두 번째 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게요. 운전하는 강아지 좀 귀여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얘는 마일즈예요. 잠시만요. 네. 얘는 마일즈예요. 앨리스 트러지와 그 아들 노먼이 집을 마련해 줬지요.
그런데 마일즈는 몹시 까다로웠어요. 마일즈는 이름을 불러도 안 왔어요. 산책도 안 좋아하고 밥 먹는 것도 안 좋아했지요. 게다가 비 맞는 걸 싫어했어요. 마일즈는 너무 지저댔고 심지어 다른 개들조차 안 좋아했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앨리스 트러지와 노먼은 마일즈를 무척 좋아했어요. 마일즈는 자동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 카페에 가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앨리스 트러지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쩔쩔맸어요. 노먼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었거든요. 노먼이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마일즈 자동차에 비집고 올라 탈 수 있어요. 마일즈가 학교에 데려다 줄 거예요. 노먼이 강아지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나타나자 아이들은 무척 놀랐어요. 그 뒤로 노먼과 마일즈는 자동차를 타고 아무도 몰래 잠깐 여행을 다녀오곤 했죠. 어느 날은 아주 이른 아침에 둘이서 바닷가에 갔어요. 또 몇 번은 아침에 시골길을 달렸고 가을날엔 나뭇잎을 헤치며 달렸어요. 그리고 겨울날엔 자동차를 타고 나가 눈 속에서 놀았어요. 마일즈는 점점 순해졌어요. 산책을 좋아하고 밥도 잘 먹고 다른 개들도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비 맞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덜 짖고 이름을 부르면 달려왔어요.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마일즈의 싱싱 자동차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죠. 운전하는 강아지, 그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맥스가 생각나더라고요. 되게 맥스가 저를 운전해서 데리러 오는 이런 그런 뭐 상상만으로도 너무 귀여워서 행복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맥스가 운전면허, 그래서 맥스 운전 빨리 가르칠까요? 운전 맥스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이멍 보통, 일멍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멍 보통, 일멍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일일멍 뭐 그 특허 뭐 이런 거 그죠? 뭔지 아시죠? 맥스 얼마나 컸냐고요? 맥스 많이 크고 있습니다. 맥스 정말 맥스가 됐어요. 네. 네. 어때요? 그 책들이 다 내용이 괜찮나요? 네, 제가 매일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동화책 읽어드리는 것처럼 네. 그 제 목소리 말고 이 내용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죠? 지금이 거의 뭐 9시 15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들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원래 우리 착한 메이들은 원래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메이 여러분들은 항상 일찍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메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자야 돼요. 최고의 건강은 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메이 여러분들 일찍 일찍 자고 아닌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나?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요. 많이 주무세요. 티저 본다고 12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 티저 티저 봐야죠. 저도 궁금해요. 저도 못 봤어요, 티저.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쵸, 다들 행복하시죠? 행복한 기분 이어서 세 번째 책도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읽어드릴 책은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온 표범입니다.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온 표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처음 왔을 때 표범은 무척 당황했어요. 배도 고팠고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는 울타리도 동물 우리도 없었어요. 동물들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멀리 날아가 버리지도 않았어요. 이곳은 도대체 무슨 가게지? 표범은 놀랐어요. 네. 할아버지 토끼 한 마리가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 여기는 낙원이야. 다른 곳과는 모든 게 다르지. 우선 우리는 서로 잡아먹지 않아. 안 잡아먹는다고? 표범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리고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럼 사람을 잡아먹어? 누구를? 우리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도 잡아먹지 않아. 토끼가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셔.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길도 안 건너. 아이들이 우리를 구경해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우리는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해. 토끼가 말했어요. 표범은 식사를 살펴보았어요. 이게 뭐니? 표범이 물었어요. 영양이잖아. 두부로 만든 영양. 사자가 말했어요. 영양이 왜 도망을 안 가? 콩으로 만든 거니까 도망을 못 가지. 말도 안 돼. 표범은 파라다이스 동물원 원장에게 불평했어요. 난 표범이야. 나는 사냥을 해야 해. 적어도 3시간 동안 물가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아무도 못 보게 몸을 숨기고 꼼짝하지 않지. 또 적어도 2시간 동안 사바나에서 이리저리 사냥감을 찾아다녀야 해.
그뿐이 아니야. 사냥감을 찾아도 적어도 한 시간 동안 그 녀석과 싸워야 해. 우리 둘 중 하나가 더 이상 싸우지 못할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 녀석과 나 둘 다 녹초가 될 때도 있지. 안 그러면 나는 먹을 걸 하나도 구하지 못해. 표범이 말했어요. 차차 익숙해질 거야. 사자가 말했어요. 라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온 표범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야, 어떠셨나요? 이 상황이 파라다이스라고요? 모닝콜이요. 그러게요. 제가 모닝콜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근데 그죠?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킬 수 있으면은 정말 아침마다 이렇게 켜가지고 우리 매일 여러분들 모닝콜을 제가 해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마음대로 킬 수가 참 그죠? 없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온 표범. 그죠? 서로가 원하는 자유가 다른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걸까요? 근데 뭔가 또 어린이 동화책이기도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매일 여러분들은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읽어달라고요? 또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일단 예전에 있었던 또 다른 그런 감정을 꺼내올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또 책들을 읽어보니까 또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윙디의 제목은 제목이다. 동화책 읽기 브이라이브가 이렇게 또 중반까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브이라이브 좀 우리 매일 여러분들 재밌으신가요? 벌써 중반이에요. 어떻게 뭐 따뜻한 이불과 이렇게 함께
제 브이라이브를 듣고 계시니까 잠이 솔솔 오시나요? 코스모스 읽어달라고요? 코스모스 그거 첫 장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오늘이 5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9월 14일까지는 아이고 이 브라이브를 계속 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월 14일 시작을 해서 9월 14일 날 끝날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역대급으로 브라이브를 많이 한 사람이지 않을까. 거의 뭐 신기록을 세운 저. 그러면은 그 제가 컴백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읽어드려야 돼요.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춤추면서 또 라디오 하고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그 저 뭐야 코스모스도 읽고. 아, 사실 그게 사람이 두 명이지 않으면 이 지훈이가 두 명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좀 그 그러지 않을까. 사실 근데 책이 어느덧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책이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읽으면은 뭐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읽고 있는 이유가 이거, 안 읽고 있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읽으면 끝나니까, 그죠? 오늘의 TMI요? 맥스가 샤워했다. 이거 맞아?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나올 때 맥스가 샤워했어요. 네. 그게 오늘 TMI예요. 맥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맥스가 스스로 샤워했어요. 맥스가 혼자. 아니 맥스가 혼자 화장실 들어서 맥스가 맥스 그래 스케줄 많다 했잖아요 제가. 맥스가 스스로 혼자 들어가서 샤워하고 혼자 머리도 말리고 몸도 말리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잘 갔다 오라고. 자기는 내일 그 또 이멍 그 보통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자기는 빨리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아마 나 자고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아 그러면 잘 자고 있어라 나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 메이 보고 오겠다 나는 그러고 저는 왔죠.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저 우리 맥스가 진짜로 사람이랑 비슷해요. 진짜로. 네. 진짜요. 그 두 발로 일어나서 이렇게 샤워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한 손으로 샤워기를 못 들어요. 한 손으로 샤워기를 못 들어서 이 두 손으로 들고 샤워를 하고 그만. 여기까지. 그만. 그만. 넘어갔어 지금. 넘어갔어.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또 혼나겠다. 혼나겠다. 진짜 혼나겠다 이거. 진짜 혼나요.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맥스도 자기 얼굴 검색해서 봐요. 진짜로 자기 얘기 나오는지 봐요. 진짜로 맥스 진짜 슈퍼스타예요. 진짜로 맥스가 기계를 배웠어요. 그만 여기까지. 네.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그 잠들 수 있게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잠이 오시나요? 잠이 오시나요? 우리 메이 여러분들? 잠이 전혀 안 와요? 아니 이게 아니 그 주무시라고 이걸 켰는데 잠이 안 온다고요? 아 그러면 9시에 누가 자냐고요? 아니 9시에 자면은 그죠? 근데 9시에 자잖아요? 진짜로? 9시에 자잖아요? 한 7시쯤 깨는 것 같아요. 진짜 일찍 자면 정말 일찍 일어난다는 게 맞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9시에 자자. 9시 10시쯤 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해 떠질 때는 아니야. 한 그럼 오늘은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우리 티저 같이 보고 잘까요? 우리 메이랑 지훈이랑. 저도 티저를 못 봐가지고 어때요? 괜찮죠? 어때요? 아, 피곤하신 분들은 진짜 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나랑 약속해야 돼. 피곤하신 분들은 꼭 자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나는 내일 지장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12시에 저랑 같이 티저 보고 소통해요.
그죠. 이렇게 또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책 한 권만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메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마지막 책은 바로 내 사랑 치킨치킨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왜 그런 안 좋은 그거를 생각을 했냐면, 그 또 치킨 하면은 또 치킨인 덕분이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치킨인 덕분 아시죠? 그 잊을만 하면 나오는 치킨인 덕분. 네? 내 사랑 치킨, 내 사랑 치킨인 덕분. 네? 사실 아, 이게 내 사랑 치킨인 덕분. 아, 뭐래? 뭔 소리야? 봐,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내 사랑 치킨. 잠시만, 타임. 잠시만. 자, 지금 제목이 작가와 의도된 바가 지금 달라요, 지금 저랑. 자, 내 사랑 치킨 덕분이 아니라 수정할게요. 내 사랑 치킨 치킨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고요? 아, 이러면 큰일 났다. 아, 그러면 내 사랑 브로콜리 어때요? 아니면 내 사랑 메이 괜찮다, 그죠? 내 사랑 메이 아니면 내 사랑 다이어트는 내 사랑 브로콜리. 아무튼 내 사랑 치킨 치킨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좀 귀엽지 않나요? 그죠? 그 뭔가 귀여울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괜찮나요? 네, 다들 귀엽다고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윙디가 준비한 마지막 책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깜빡 잠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꿈나라로 뒤따라갈 테니까 꿈속에서 꼭 만나요. 아시겠죠? 약속. 네, 내 사랑 치킨 치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주말이 되었다. 한결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온 것이다. 오후 늦기로 오기로 했던 인준이 형과 미니가 예정보다 일찍 왔다. 한결이는 사촌들과 함께 뒤뜰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뒤뜰엔 꽃들이 피어있고 야트막한 담이 둘러쳐져 있다. 사촌들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한결이는 웬일인지 계속 지기만 했다. 그래도 사촌들 덕분에 오늘 치킨 먹잖아. 한결이는 의젓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고는 열을 센 뒤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창고 안과 뜰 끝자락에 있는 덤불 속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한결이는 후다닥 뒤뜰로 다시 달려갔다. 하지만 뒤뜰은 여전히 고요했다. 한결이는 담장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옮겼다. 담 끝자락 조금 못 미친 곳에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문이 있었다. 이런 거 없었는데? 아빠가 만드셨나? 사촌들이 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간 게 분명했다. 한결이는 문을 살짝 밀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닭 농장으로 가서 숨었나? 한결이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닭 농장이 있었다. 한결이는 닭 농장을 향해 한결이는 닭 농장을 향해 힘껏 달려갔다. 하지만 닭 농장은 온데간데없고 평화롭게 보이는 풀밭만 펼쳐져 있었다. 한결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풀밭을 가로질러 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결이 앞에 울창한 덤불이 나타났다. 덤불에는 앙증맞은 꽃들이 옹기종기 피어 있었다. 이런 데가 있었나? 둘이 여기 숨은 건가? 한결이는 덤불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근데 이 그죠? 그게 이게 끝인데 그죠? 이 내 사랑 치킨 치킨이 아니라 이 내 사랑 뭐 귀신 귀신인가? 이게 아니 그래서 그 아 근데 이게 아니 아니요 그게 이 끝이 아닌데 이 끝이 아니에요. 원래 엄청 길어요. 이 스토리가 엄청 긴데 이제 이 구절만 선택을 해서 한 건데 그죠 그런가 3장에 마침내 치킨 먹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보여요 자꾸. 네. 그래서 덤불 속으로 머리를 넣었는데 아무도 없었대. 어떡해. 아니 근데 여기 민준이가 나오네? 잠시만 잠깐 그 민준이라는 친구가 또 제가 그때 당시가 몇 살이었을까. 민준이 내가 그때 몇 살이었지? 민준이 그때가 그게 그 그 제 친구였어요. 동규 친구였는데 그죠 민준씨 어디 계세요? 민준씨 물론 가상 친구였지만 민준씨 민준씨 어디 가셨어요? 민준씨 민준이 잘 지내?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더라. 보고 싶다야. 민준씨 저 동규예요. 동규. 네? 민준씨 어디 숨으셨길래 네? 한결이가 이렇게 못 찾아요. 그 범위 안에 계셨어야죠. 범위 안에. 예? 숨바꼭질 범위 안에 계셨어야죠. 보고 싶습니다. 민준씨. 민준씨. 민준씨 동규가 생각나면 연락 주십시오. 저 동규는 아직 마음속에 민준 씨가 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저 혼자 도리터에서 타다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우리 민준 씨. 민준 씨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거 라디오 이게 책 읽어주는 건데 왜 사람 찾는 라디오가 됐지? 안 되는데, 아이 사람을 찾는 라디오가 됐어 이거. 에이 친구 찾는 라디오가 됐잖아. 자, 오늘 준비한 동화책이 어느덧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매일 여러분들 모두 잠에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게 잠에 못 드신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잠들지 못하셨다고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건강에 좋은데. 근데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가 지금 한 시간이 47분 4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대본상 라디오는 원래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에 마지막으로 자면서 듣기 좋은 노래 한 가지 추천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우리 매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이제 가는 건데 사실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매일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하셔도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그쵸? 왜 그러세요?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는 그쵸. 오늘 그 키트 받으신 분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키트 받으신 분들이 저는 진짜 꽃 달린 그 볼펜이었나요? 그 진짜 이뻐요. 네 정말 이쁩니다.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기 전에 아니면 제가 쓰고 싶을 때 일기를 써요.
일기를 진짜 오랜만에 써보고 싶어서 정말 옛날처럼 정말 그런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정말 이런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우리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게 이런 감정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글씨 연습도 좀 하는 글씨 연습도 하고 있고 네 그냥 정말 초등학교 때 돌아간 것처럼 정말 문방구에 들려서 일기장을 사고 왔어요 집에. 그리고 그날 밤에 그냥 그날 있었던 그냥 솔직한 감정들을 그냥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그래도 이 저랑 이제 뭐 같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적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재범 선배님이랑 라디오 했던 그때가 정말 기억이 남는데 이 글씨를 못 써도 그러니까 그 못 쓰는 기준이 그래도 그 상대방이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참 그 써야 되는데 예 그 네, 그래도 좀 읽어 그 매운 닭발 둘 다 통닭은 예 제 글씨체에 상당히 그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 메이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되게 감동이에요. 되게 네 되게 감동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 글씨체가 진짜 연구가 없으면 안 되는 글씨체거든요. 이게 보고 그 이 숫자 이 아니 숫자 6도 약간 이응처럼 아무튼 되게 막 헷갈려요 저는. 뭐 제 3개 국어처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는데 근데 저는 진짜 막 날려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저는 절대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글씨체가 그냥 저인 거예요.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글씨를 쓰는 건데 이게 저도 최근에 그냥 이렇게 느낀 게 일기를 쓰면서 감정들을 놓지 않고 나중에 돼서 이 일기를 읽어보면은 무슨 느낌일까? 실제로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아마 하나를 발견해서 봤었는데 그때는 글씨체가 진짜 이뻤어요. 정말 이뻤어요 진짜로. 네. 그때 진짜 네 그때는 진짜로 그땐 진짜 잘 썼었는데 근데 그 일기체가 일기체래 뭐야 그 뭐야 저 글씨가 있었으면은 보여드리는 아마 그 자료가 정말 없을 거예요. 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찾아서 있으면은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아마 없을 텐데 네 일기체 죄송합니다. 네 진짜 일기를 정말 세 줄 이런 거 적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었다.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 놀이터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뭐였지? 경찰과 도둑을 했다.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밑에 참 잘했어요. 도장 딱 하고 끝. 정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끝.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추억으로 한번 감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괜찮죠? 괜찮죠? 경찰과 도둑 아세요? 그죠? 경도라고 하죠, 그죠? 경찰과 도둑. 경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경도 상당히 잘했어요. 경찰과 도둑. 네. 경찰과 도둑.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지옥 탈출 아세요? 지옥 탈출? 와, 이거 진짜 얼마만이야 이거. 와, 지옥 탈출 아세요? 사실 지옥 탈출이라고도 하고 지탈이라고도 해요 이거. 그리고 얼음땡이었나? 얼음땡 그런 것도 했었고 네, 정말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놀이터만 갔으면. 근데 그때 진짜 정말 신기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실 그때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되게 어렸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도 없고 했는데 정말 그냥 그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정말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연락을 서로 안 해도 우리는 뭐 우리 옛날 친구들 만나려면 뭐 이렇게 몇 시에 만나자 하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다 있었어. 맞아. 그게 진짜 추억이야. 약속한 곳 마냥 서로 다 모여서.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살이죠? 그래서 아, 저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이죠 지금? 저 9부 맞나요? 22살 맞나요? 아니 근데 진짜 저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아실 거예요. 네. 22개월이요? 5개월이요? 4살이라고요? 2살이요? 아, 22개월. 22개월. 아, 저 그리고 아, 나 그거 있었다. 뭐지? 아, 이거 근데 아마 기억을 하시려나? 제가 그 진짜 어떤 그 뭐지? 그 만화였는데 그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만화였었어요. 근데 그게 뭐 닭이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 닭이 친구들에 관한 스토리였었는데 그거를 제가 첫 장면 때 아니 그 시작되면은 이제 뭐 노래와 같이 이렇게 그 아 뭐지? 노래랑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엄청 뭔가 슬펐다 그래야 되나? 그 노래가 되게 슬퍼서 그 노래만 들으면 울었던 그래 제가 그 울었어요 맨날 그 마당을 나온 암탉? 마당을 나온 암탉인가? 잠시만요. 아 제가 그 인트로 부분만 들으면 정말 울었어요. 이건가? 근데 진짜 정말 그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정말 오래됐었는데 아니 정말 그니까 막 슬퍼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또르르 눈물 흘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찾으면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정말 그게 진짜 아무튼 슬펐습니다. 네. 칠룸이요? 칠룸이요? 저는 옛날에 만화는 벡터맨 봤고요. 파워레인저도 잠깐 봤었고 쫑하는 사춘기였나? 그런 만화가 있었나? 아무튼 네, 아무튼 맞나? 이게 제목이 맞나? 아무튼 뭐 이런 근데 사실 만화는 잘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런 만화를 봤었습니다. 네. 아따맘마는 안 봤어요. 아따맘마는 안 봤고 금전공부신도 안 봤었고 뿡뿡이? 뿡뿡이 뿡뿡이 뿡뿡이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어요. 짱구도 잠깐 봤었어요. 캐리캐리 체인지요? 저 캐리캐리 체인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텔레토비? 텔레토비 딩동댕 유치원. 잠시만요. 딩동댕 유치원? 딩동댕 유치원 진짜 많이 봤었는데. 네, 딩동댕 유치원은 알아요. 저 뽀로로에서 저 그 친구 제일 좋아했어요. 포비 그 곰 곰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되게 듬직하고 뭔가 힘쓰는 건 뭔가 이렇게 포비가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되게 이렇게 통통하고 되게 귀엽고 막 이렇게 배에 눕고 싶은 뭐 토토로 같이 이렇게 배에 눕고 싶은 그런 친구여가지고 포비 전 포비가 맞죠? 포비 배에 누워보고 싶었어요. 약간 벌써 이렇게 또 1시간 5분이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또 책을 이렇게 또 다 읽어드리고 어느덧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마기레쇼요? 잠시만요. 마기레쇼는 조금 마기레쇼 봤냐고요? 아, 저 마기레쇼 안 봤어요. 저는 마기레쇼는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마기레이션 안 봤어요. 그 아 근데 그건 봤어요. 그렇게 누가 세총 쏘는 건 봤었는데 네 마기레이션은 예 네, 조금 네 아 마기레이션 재밌다고요? 그러게요. 그 새총 누가 썼더라? 그죠? 그 사람 이제 정말 정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찾아와 주신 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는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매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지만 저의 소식은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내일 티저 보셔도 되니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이쁘게 티저를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고 저도 우리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그래요.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 스웨트의 Honesty. 를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핑크 스웨트 허니스티를 들으면서 매일 여러분들이랑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